정부가 어디로 돈을 채널링 할 것이냐. 네. 그러면은 결국은 이런 신성장 기업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인플레를 억제하려면은 네. 이 돈을 흡수할 수 있는 어떤 투자 기회들을 계속 만드는 곳, 뭐 그런 쪽을 계속 지원을 할 것이다. 더 빠르게 그쪽으로 성장주 쪽으로 갈 수밖에 없다. 자, 3프로TV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팟캐스트 경제 신과 함께로 들으시는 청취자 여러분, 그리고 지구촌 곳곳에서 또 전국의 여러 곳에서 투자를 하시면서 저희 3프로TV를 사랑해 주시는 팬 여러분, 오랜만에 신과 대화 시간으로 여러분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오늘은요, 우리 업계에 굉장히 오랜 경륜을 가지고 계시다가 학교로 돌아가셔서 학생들을 가르치시면서 또 굉장히 의미 있는 활동을 이어오신 분한 분과 함께 최근의 금융시장의 컨디션, 그리고 과연 지금이 투자를 계속해야 될 때인지 아니면 멈춰야 될 때인지, 그리고 여러 가지 지혜들을 좀 여쭤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한동대학교의 김학주 교수님을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교수님.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네, 뵙겠습니다. 그렇네요. 네. 김학주 교수님, 뭐 아는 분은 대부분 아십니다만, 리서치 센터를 오랫동안 이제 애널리스트 활동을 하셨고, 아마 끝으로는 삼성증권에서 리서치 센터 삼성증권의 리서치센터장을 하다가 하셨죠? 우리자산운용에서 이제 CIO. CIO를 네. 하셨고요. 그리고 이제 아마 여러분 다 아시겠습니다만, 포항에 있는 신흥명문대학교죠. 한동대학교에서 무슨 과에서 지금 학생들을 ICT 가르치죠? 창업학부를 맡고 있고요. 네. 사실 대학생들 교육하는 거에 한반 정도의 시간을 할애하고 네. 나머지는 제가 실제로 이제 창업을 하죠. 네, 네. 그래서 이제 기업들을 육성하는 예. 예. 뭐 그것 때문에 그러시군요. 사실 지난 2년 동안 바빠서 방송을 좀 이렇게 거르다가 하기는 뭐 이제 제가 좀 예. 뭐 한국경제TV 진행할 때도 몇 차례 나오셨고, 또 3프로TV에는 정말 오래전부터 한 번씩 모시려고 했는데, 워낙 그 학생들과의 바쁜 일정도 있으시고 또 창업을 또 네네. 하시니까요. 예. 그래서 오늘은 오랜만에 모셔서 뭐딱한 가지라기보다는 평상시에 우리 교수님께서 생각하시는 바, 그리고 지금이 또 굉장히 어떻게 보면 금융시장의 변곡점이 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어서 이런저런 얘기들을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내년에 뭐 크라이시스가 온다고 그러는 분들이 많이 늘었어요. 이게 뭐 연말이라서 그런 건지, 아니면 우리 주식시장이 워낙 좀안 좋아서 그런 건지, 2000년대 중반에 파이낸셜 크라이시스와 비슷한 면이 많다, 이렇게 지적하는 거에 대해서 교수님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뭐 그런 부분이 사실 있기는 해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리만 사태라고 불리는 예. 파이낸셜 크라이시스 이후에 예. 이제 그 금융기관들이 무분별한 투자를 하지 말라고 예. 어떤 규제들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이 금융기관들이 너무 위험한 자산 투자하지 말아라. 그리고 너희들이 고유 재산을 그 고객 자산하고 좀 분리시켜라.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볼커룰이라는 게 있었고, 그렇죠. 그다음에 금융기관은 망하게 하기에는 너무 크다. 그래서 too big to fail 뭐 이런 예. 것들을 했었는데, 트럼프 시절부터 이제 그런 것들을 조금씩 완화시켰어요. 예, 규제 완화죠. 그렇죠. 예, 그래서 사실 이게 뭐 트럼프의 정치 성향이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고요. 지금도 사실 완화하고 있으니까 그 배경을 살펴보면은 예, 금융기관들이 사실 먹고 살게 없는 거죠. 그러니까 보통 이 은행들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한테 단기로 자금을 조달하지 않습니까? 예금을 받죠. 네. 그리고 이제 기업들한테 장기로 빌려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싸게 자금을 조달해서 단기로, 그다음 장기로 이제 비싸게 빌려주는. 그래서 이제 그 장단기 금리 차를 이제 먹고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이제 점점 경기가 이제 둔화되다 보니까 이 기업들이 금리를 낮춰줘도 자꾸 이제 투자를 못하게 되는. 네. 그러니까 이제 장기 금리가 더 빠르게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네. 장단기 금리 차가 그만큼 이제 줄어드는 거고, 결국은 이제 은행들이 먹고 살게 없으니까 이제 정부가 그러면은 너희가 고유 계정에 투자해서라도 어떻게 살아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좀 살길을 터주는 뭐 그런 상황이 됐고,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렇게 뭐 요즘도 그 자산 가격이 일방적으로 올라가지 않습니까? 네. 그때는 탐욕이 지배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 좀 돈을 쉽게 벌고 싶은 마음들. 네. 뭐 그러니까 뭐좀 리스크 테이킹 하고 싶고, 또 조금 더 이제 레버리지 익혀가지고 투자 효과를 좀 증폭시키고 싶은 마음들. 뭐 그런 것들 때문에 사실 요 부분은 조금 걱정되기는 합니다. 예. 그렇군요. 그래서 뭐
뭐 불과 몇 년 전이죠. 사실 금융위기 이후에 Occupy Wall Street라는 그런 네. 일종의 시민운동 같은 것들도 있었죠. 금융기관의 네. 탐욕 때문에 크라이시스가 났고 그 크라이시스의 후유증은 사실 금융회사 직원들이 지는 게 아니라 일반적인 저소득 근로자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그 충격을 다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목도했습니다만은 네. 어느 틈엔가 다시 금융기관들이 조금 조금씩 이완되고 또 한편에 위기의 드라마를 쓸 수도 있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뭐 그때하고 지금은 좀 많이 다른 것 같아요. 뭐 그 은행들도 BIS 비율이라든지 이런 건 네. 충실히 지키는 것 같고 네. 인베스먼트 뱅킹이죠. 예를 들면 네. 글로벌 IB들도 그닥 파생상품 결합이라든지 이런 쪽에 노출이 많은 것 같지는 않던데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이제 겉으로는 뭐 자본 충실 비율, 뭐 BIS 비율 같은 경우도 네. 이제 규제를 맞춰야 되니까 뭐 좀 약간 얌전한 상태로 있는 것 같은데 네. 사실 약간 변칙적으로 네. 좀 이런 어떤 뭐 좀 무분별한 투자를 늘리는 게 아닌가. 그 대표적인 예가 이제 빌황이 TRS 그 토털 리턴 스왑이라는 걸 통해서 문제를 일으켰지 않습니까? 네, 우리 한국계 굉장히 네. 큰 투자자인데 뭐 거의 파산한 걸로 알려져 있죠. 예, 그러니까 그 TRS라는 걸 조금만 그 구조 설명해드리면 예. 그냥 뭐 이 헤지펀드나 사실 이 빌황 같은 경우는 패밀리 오피스였었죠. 그래서 예. 은행에 찾아가서 그 탁자에 앉아서 이렇게 계약서 쓰는 거거든요. 우리가 이제 중국의 기술주를 갖고 한번 내기를 해보자. 만약 기술주 가격이 오르면 은행이 나한테 뭐 그 시세차익을 주고. 그 만약에 그 주가가 떨어지면 내가 차손을 보전해 주겠다 이런 약속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네. 은행 입장에서는 그 주식을 사야 되는 거죠. 그렇죠. 뭐 가격 오르면 물어줘야 되니까요. 토탈리 리턴 해야 네. 되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가격 떨어지면 어차피 뭐 그 투자자가 물어줄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이게 원래 투자자가 사는 게 아니고 은행을 통해서 사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투자자는 은행한테 그 요구를 하는 게 레버리지를 일으키려고 그렇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네. 이제 이 투자자가 그 은행 하나 CSP 하나만 갖고 하는 게 아니라 뭐 노무라도 하고 골드만삭스도 하고 여러 군데랑 할 거 아니겠어요? 네. 막 레버리지 일으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이 감독 기관은 은행들한테 너희들 레버리지 일으키지 마 그랬는데 네. 이거는 은행이 투자자로 하여금 그렇게 대신 레버리지를 일으키도록 하는 네. 거 아니겠어요? 예. 예, 그러니까 사실 뭐 이런 것들이 도대체 얼만큼 변칙적으로 숨어 있을지 그런 걸 잘 지금 가늠해 볼 수 없겠다. 그러니까 탐욕이 어디까지 깊어졌는지 그걸 잘 모르겠다. 이런 부분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빌 황의 예 같은 경우는 단기에 큰 손실이 나서 이제 그것을 이제 클리어링 그러니까 그 정산을 하는 과정에서 네. 그러한 투자 은행들의 익스포저가 노출이 됐고 그게 네. 이제 은행의 BSPL에 네. 이제 영향을 준 건데 안 드러나 있는 잠재적인 리스크도 더러 많이 있을 거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네, 그러니까 사실 그 CSP 같은 경우 가장 큰 타격을 입었지 않습니까? 네. 얘네가 아마 그 수수료 받은 수입이 한 뭐 몇 배밖에 안 될 거예요. 예, 근데 한 160억 대나 그럴 거예요. 근데 지금 이걸로 이제 그 이 고유 계정이 망가진 게 손해를 본 게 지금 5.5조 원 정도 되거든요. 160억 원 수수료를 받고 예, 그러니까 이제 그 정도 사실 별거 아닌데다가 또 이렇게 이제 무분별하게 리스크 테이킹을 하는 거 보면은 네. 아 이게 굉장히 좀 지나치다 이런 생각을 해보는 그렇군요. 거죠. 예. 또 한 가지 최근 들어서 이제 뭐 공급 사이드의 병목 현상 같은 것들을 얘기해서 이게 일시적일 것이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의외로 좀 네. 길어지는 것 같기도 하고요. 국제 네. 원자재 가격이 굉장히 폭등해서 네. 이게 맞나 할 정도의 미국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생산자 물가에 네. 큰 폭의 상승이 있었는데 그게 어느 정도의 그 레깅을 한 건지 이 소비자 물가들도 네. 지금 최근 뭐 10년, 20년 사이에 가장 많이 오르는 예, 예. 그런 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게 정말 인플레가 정말 오는 건지 또 이 네. 비용 상승으로 인한 인플레가 이게 일시적인 건지 구조적인 건지에 대해서도 사실 예. 논란이 많은 것 같은데요. 예, 예. 그러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마찰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예. 예. 그러니까 약간 일시적으로 볼 수 있는데 네. 일단 그 저기 비용 상승 인플레 중에서 가장 큰 게 에너지죠. 그렇죠. 근데 이
너무 친환경이라는 걸 너무 주장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도 사실 석유 패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친환경에 동의를 잘 안 했었잖아요. 그런데 바이든이 딱 들어오면서 이제 친환경으로 돌아선 거죠. 다분히 뭐 정치적인 그런 네, 맞아요. 성향의 차이도 있고. 저는 어떻게 보냐면 네. 사실 뭐 이 미래 데이터라는 미래 패권이라는 거는 석유 에너지가 아니라 사실 데이터잖아요. 예. 근데 데이터를 스트리밍하거나 아니면은 이제 그 이 데이터 센터를 구동하려면 엄청난 그 냉각을 시켜야 되니까 엄청난 전기가 들어가거든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거를 뭐 신재생으로 하자. 이러면 중국 같은 경우는 아직 전기 60-70%를 석탄으로 만들거든요. 그러면 중국은 기술 기업 못해요. 예, 그러니까 이 미국이 지금 사실 아마존이라든가 구글 뭐 이런 데는 뭐 태양광 풍력할 수 있는 아프리카 이런 지역을 거의 뭐 선점해 놓은 상태죠. 그러니까 오케이 이걸 갖고 미래 이 패권이 데이터를 선점하자 뭐 이런 쪽으로 그냥 밀고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유럽은 원래 그랬었고요. 원래 친환경이었었고요. 근데 뭐 2050년까지 넷 제로 에미션을 한번 해보자 뭐 이렇게 가니까 네. 이제 뭐 투자라는 게 다 기대를 갖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뭐 석탄이나 뭐 이런 이 그 탄소 에너지 쪽 같은 경우는 채굴을 거의 안 했었죠. 다 포기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예. 가만히 있다 보니까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뭐 이 신재생 에너지 같은 경우도 물론 이제 배터리 같은 게 필요한데 배터리가 이게 이제 좀 소재가 아직 확실하게 해결이 잘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사이즈도 크게 못 만들고 예. 그리고 뭐 태양이나 바람이 항상 부는 게 아니니까 이제 배터리로 전기를 모으긴 모으는데 모아도 한동안 바람이 안 불고 저기 뭐 해가 안 뜨면은 네. 아무리 긁어 모아도 이 지역 경제가 셧다운 될 수 모자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보조 발전원도 달아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걸 다 감안해 보니까 이게 문제가 쉽게 해결되지 않는다. 다시 옛날의 에너지로 돌아갈까? 막 이런 식 생각하니까 그러면은 러시아나 중동을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래 잘 됐다. 그래서 이제 내가 이번에 한번 카르텔을 강화시켜서 한번 가격을 끌어올려 볼게. 네. 그러니까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이런 감정 싸움 같은 것도 있을 수 있잖아요. 예, 그래서 뭐 지금 김프로님 지적하신 대로 미국의 뭐 휘발유 가격이 뭐 배럴당 아니 그 갤런당 한 3.4불까지 올라가고 막 이런 그렇죠. 100달러 넘어갔을 때 아마 4불 넘어가고 했으니까 예, 거의 예. 이제 거기에 임박하고 있는 거죠. 예. 그래서 뭐 이렇게 천연가스 석유 가격 막 올라가고 이러니까 미국도 발전을 석탄으로 막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럴 정도로 좀 이렇게 좀 심각한 상태인데 그러니까 사실 근데 이 에너지라는 게 이미 다 투자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뽑기만 하면 된다고요. 그러니까 사실 어차피 길게 봤을 때는 네. 이게 이 전기로 대체될 그런 에너지들인데 먼저 뽑아서 팔아먹는 사람이 남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사실 이러한 어떤 마찰적인 요인만 지나가면 뭐 에너지 가격은 다시 떨어지는데 하여튼 좀 변동폭은 크겠지만 하향 안정화 될 수 있을 것이다. 뭐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근데 어쨌든 ESG라는 그 어떻게 보면 네. 큰 조류가 우리는 나온 지 꽤 됐습니다만은 트럼프 연간에는 그 ESG라는 게 사실 유럽 쪽에서나 그죠? 미국에서는 거의 이제 반응을 안 했기 때문에 네. 정부 차원에서 특히 환경에 관련된 문제. 그렇죠. 근데 이제 네. 어쨌든 바이든의 정부가 시작이 되면서 다시 환경이 강조됐는데 어떻게 보면 정치적으로 보면 국제 외교 안보적으로 보면 미국이 ESG라는 신무기를 가지고 중국을 압박해 들어가는 그런 맞아요. 모습이 나왔는데 그게 호락호락 당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뭐 시진핑 정부도 그 어떻게 보면 COP26인가요? 그 회의에도 네. 어떻게 보면 좀 냉소적이었던 것 같고 예. 또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도 천연가스를 무기로 해서 거의 네. 저점 대비해서 한 5배 가까이 오른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이렇게 되면 간단치 않다. 그러니까 넷제로로 가는 건 확실한 미래지만 그것이 러시아라든지 중국이라든지 혹은 인도라든지 이런 데 동의를 받으면서 가야 되는 건데 너무 좀 앞서갔던 네.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는데 에너지 가격이 계속해서 불안해 보이는 측면도 있죠. 네, 네. 그래서 지금 뭐 김프로님 말씀하신 대로 이 유럽 같은 경우도 사실 천연가스 난이 발생을 했었던 예. 거죠. 뭐 전년비 5배 가격이 올랐으면 지금 쇼크가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사실 여기도 약간 어떤 그런 이 갈등 요소, 스캔들 같은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지금 러시아에서
이 유럽으로 가는 그 송유관 있잖아요. 네. 이게 구소련 연방일 때 설치된 거거든요. 그렇죠. 여기가 우크라이나를 지나가게 돼 있어요. 근데 우크라이나는 그러면 그거를 그냥 프로세싱, 그러니까 천연가스를 그러니까 저기 운송해주는 예, 고정 고 일만 하면서 돈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하고 사이가 안 좋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러시아는 이게 기분 나쁜 거죠. 그러니까 유럽 애들한테 너희들 그 가스 사갈 때 이 우크라이나 지나가지 않도록 하고 그러니까 새롭게 관을 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유하지 말고 그렇죠. 그러니까 뭐 터키를 지나가든 아니면 네. 발틱해 그 해저를 지나가게 하든 뭐 그런 새로운 관을 깔아라. 그래서 압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독일은 사실 뭐 두 개의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었죠. 예. 여기 이제 미국이 이제 화를 냈지만 하여튼 다른 나라들도 이렇게 관을 깔라고 이번에 이렇게 가격이 좀 올랐을 때 한번 더 공급을 줄이면서 압박을 하는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것도 어떻게 보면 뭐 구조적으로 이 에너지의 어떤 그런 수급보다는 어떤 정치적인 그런 색깔이 깔려 있는 거고요. 사실 이 러시아 같은 경우도 자기네가 파는 그런 천연가스 수출 중에 네. 50% 이상이 유럽으로 가는 거예요. 어허. 그러니까 서로 간에 그 디펜던트 하다고요. 그러니까 그렇군요. 사실 뭐 이런 것들을 너무 확대해 해석할 필요는 없다. 약간 좀 일시적인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하는 거죠. 그렇군요. 사실 에너지 가격의 급등을 우리가 뭐 사실 금융위기 전에도 경험한 바가 있고 그 이후에도 뭐 간헐적으로 경험한 바가 있습니다만은 사실 글쎄요 2010년 어간에 미국의 셰일 가스 셰일 오일이 발견되고 그것이 상업화가 본격적으로 난 이후에는 대세는 우리가 예전처럼 기름값이 폭등해서 이것이 인플레이션을 가져오고 이게 경제적으로 굉장히 큰 부담이 되는 어떤 그런 기제에 대해서는 사실 큰 걱정들을 안 했던 것 같은데요. 근데 최근 들어서 이제 워낙에 급등을 하고 기름뿐만 아니라 국제 원자재 가격이 뭐 들썩들썩 심한 경우에 서너 배, 다섯 배까지 오르는 걸 보다 그렇죠. 보니까 예일대학교 교수입니까? 스티븐 노치 교수가 네. 얘기했던 이 에너지 크라이시스에 의한 스태그플레이션 네. 네. 그게 70년대 상황이죠. 오일 그렇죠. 크라이시스.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2010년, 2020년 이때 가능할까? 그런 걱정을 조금 하게도 되는 것 같고요. 예, 그분의 말이 약간 좀 글쎄요. 그러니까 이 1970년대하고 지금하고 비교를 하는 게 약간 좀 어폐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예.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이제 전쟁이 끝나고 1960년대 뭐 이때 엄청나게 정부가 부양을 했지 않습니까? 네. 사실 그 당시에는 잠재 수요가 살아있던 때예요. 인구 구조를 보더라도 네. 굉장히 성장을 하던 그렇죠. 그런 잠재 수요가 있었는데 거기다가 정부가 부양까지 하니까 굉장히 달아올랐던 거죠. 네. 거기다가 이제 그 저기 어떤 국가 간의 갈등에 의해서 에너지 가격이 팍 오르니까 네. 갑자기 그냥 인플레가 확 발생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수요 쪽에서도 그다음에 이런 이 서플라이 공급 쪽에서도 한꺼번에 이제 이 발생을 한 건데 그러니까 수요가 꺾이면서 이제 비용이 올라갔으니까 네. 그 당시에는 뭐 이런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게 예 뭐 있었겠지만 지금은 기본적으로 근본적으로는 수요가 죽은 상태잖아요. 인구 구조로 인해서 네. 예 그러니까 사실 디플레이를 걱정해야 될 그런 처지지 뭐 이걸 인플레이션이 살아있다 이렇게 보기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분이 또 하나 이제 우려하시는 게 그 시퀀싱 트랩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뭐 물가가 가파르게 올라오니까 정부가 그걸 누르기 위해서는 뭐 좀 금리를 올릴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수요는 금방 잡히진 않아요. 그러니까 쓰던 버릇이 있기 때문에 이 금리를 올려도 네. 소비가 계속 되거든요. 그러니까 인플레가 잘 안 꺾이죠. 예. 그러면은 금리를 또 올린다고요. 그러니까 아하. 너무 과도하게 올려서 경제를 너무 오버킬 할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이것 때문에 그분은 좀 우려하는 것 같은데 지금 뭐 연준이라든가 뭐 유럽의 글쎄요. 금융위기 후에 연준이 그렇게 예, 오버액션을 나이브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다 보고 그러니까 지금은 오히려 그분들도 디플레이션을 걱정하는 그런 편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러니까 저는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말하기 어렵고 그러니까 실물시장에서는 네. 스태그네이션이 맞죠. 그런데 금융시장에서의 인플레이션 이렇게 양쪽이 분리되어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사실 최근 들어서 미국 시장도 물론 이제 뭐 금리가 사실 작년에 비하면 꽤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는 있습니다만은 예. 이게 뭐 일각의 걱정처럼 2% 훌쩍 넘어서 3%대에 간다든지
이런 우려는 사실 크게 없는 것 같고요. 그렇게 하고 또 사실은 장단기 금리차가 조금씩 축소되는 걸 보면 네. 아 이게 장기 성장에 대한 걱정들을 하는구나 네. 이런 생각들도 좀 들어서 어쨌든 인플레이션이라는 게 와 있는 건 사실인데 이게 정말 구조적으로 굉장히 긴 기간 동안 우리를 괴롭힐 건지에 대해서는 네. 여러 가지 다른 생각들이 더 많은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인데 그렇지만 어쨌든 비용 상승이라는 측면에서도 이게 일시적이지 않고 구조적인 측면도 네. 눈에 좀 띈단 말이죠. 그러니까 제일 걱정되는 게 이제 엔티 글로벌라이제이션이죠. 예. 그러니까 지난 40년 동안 예. 이 글로벌라이제이션이라는 게 각국의 비교 우위를 서로 공유하자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만큼 생산성이 좋은 거고, 그렇죠. 그만큼 이제 그 물가를 낮춰주는 효과가 있지 않습니까? 예. 지금은 다 이제 각자 도생으로 가니까 결국은 그 인플레이션 글로벌라이제이션에서 왔던 예. 인플레 억제 요인은 사라진다. 일단 이 부분 걱정되는 거죠. 두 번째는 이 자원민족주의가 대두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 저성장으로 가니까 어떤 나라든 자기가 갖고 있는 것 같고 조금 더 레버리지 치고 싶은 마음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 자원 원자재가 묻힌 거 보면은 굉장히 어떤 일정 지역에 굉장히 좀 편제돼 있죠. 예, 편제돼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게 뭐 예를 들어 지금 친환경의 대표적인 금속이 무엇이냐 그럼 구리하고 알루미늄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근데 구리 같은 경우도 이 칠레하고 페루 이쪽에 한 40%가 매장이 돼 있어요. 그 친환경의 대표적인 게 구리 알루미늄을 말씀하십니다만 이게 전기차 배터리에 들어가면 동박 알루미늄박 이런 네. 걸 많이 써야 되죠. 그렇습니다. 예. 예, 예. 그래서 만약 이런 지역에서 약간 좀 문제가 생긴다. 예. 그러면은 이제 전 세계적인 이 공급이 좀 문제가 생길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알루미늄 같은 경우도 사실 60%가 중국을 거쳐야 돼요. 왜냐하면 제련 시설이 다 거기 있어요. 아 그렇습니까? 예, 사실 미국도 그래서 이거를 좀 재련 시설을 만들까 그러다 도저히 환경 때문에 못한다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너무 지금 편제돼 있는 게 예, 저는 조금 걱정이 되는 그런 그래놓고 부분이어서. 또 미국은 중국한테 ESG의 환경을 가지고 예, 압박하니까 그렇죠. 예, 뭐 말이 안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다른 측면을 한번 볼까요? 수요 예. 수요라는 측면에서도 보면 뭐 미국의 뭐 지표로 나타나는 성장률은 대단합니다만은 그건 뭐 상당 부분이 기저 효과고요. 또한 소비의 경제라고 하는 미국의 1인당의 어떤 소비의 여력도 사실 예전만은 못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인구가 굉장히, 수명이 굉장히 길어지면서 여생이 길어지고 그러면서 소비를 굉장히 자제해야 되는 그런 사람들이 미국 인구 비중에서 어쨌든 뭐 미국이 다른 나라에 비하면 노화가 조금 덜 진도가 나가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어쩔 수 없는 것 같고요. 그런데 굉장히 큰 그 세계 경제의 역동성을 부여했던 게 사실 브릭스라는 표현도 우리가 많이 했습니다만 네. 그중에서도 뭐 중국이 뭐 압도적인 성장을 그렇죠. 하면서 네. 근데 중국도 이미 이제 노령화 사회로 간다는 얘기가 그렇죠. 나온단 말이죠. 네. 그래서 글로벌리 수요가 폭증을 한다든지 물론 이제 최근에 펜트업 디맨드 뭐 이래가지고 일시적인 수요 폭발은 경험할 수 있습니다만은 네. 구조적으로는 굉장히 위축돼가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그렇죠. 든단 말이죠. 그러니까 뭐 비용 상승 인플레가 있다 그래도 예. 이제 수요 위축 때문에 굉장히 좀 스태그네이션이 될 수밖에 없는 건데요. 네. 근데 일단 뭐 중국을 이야기하기 전에 전체적인 예. 인구 구조에서 얘기하면은 이건 저의 생각이 아니라 저거죠. 그 미국의 퀀테널스틴 헤비덴트란 예. 사람이 47살 그 즈음에 예. 가장 큰 집을 원한다. 왜냐하면 뭐 이제 자녀들이 중고등학생이고 많은 방이 필요하니까. 근데 그 비싼 집을 살려면 저축을 해야 된다. 한 7년 정도는 저축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40살부터는 이제 저축을 해야 되니까 네. 그러면 결국은 이제 그 컨섬션 그러니까 소비가 줄어들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이 경제 성장률의 그 이 원동력이 소비잖아요. 소비가 그렇죠. 돼야 예. 기업도 투자를 하게 되는 거고 설비 투자를 하고 예. 그러니까 이제 뭐 이게 이제 둔화되니까 이제 그 세계적으로 가장 인구가 두터운 층이 1960년 전후에 태어난 그 베이비 부머들 네. 근데 그분들이 이제 한 저기 40살 되던 시기가 2000년이잖아요. 예. 그때쯤부터 이제 슬슬 경기가 꺾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분들이 지금은 60세잖아요. 은퇴 기에 접어들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더 지금은 경기가 꺾어지고 있는. 그래서 수요가 진짜 실종되는 뭐 그런 상황으로 접어드는 거죠. 여기다가 이제 중국이 최근에 이제 에버그란데 사태도 있었지 않습니까? 선택을 더 고민해야 돼요.
송기룡 부사장의 3프로TV 강의가 출시된 이후에 이렇게 3프로TV 수강생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말을 많이 들은 적이 있는가 싶습니다. 앞으로 직업이 바뀔 게 두 가지가 보이는 게 한국 사회에서 공채가 사라질 것 같다. 이유는 사고와 시선, 의사결정의 변화가 요구되는 시점이죠. 송기룡 부사장의 세상을 읽는 방법 그리고 관점을 통해서 다가올 변화에 준비하십시오. 변화를 준비하시고 기회를 잡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저희 3프로TV가 여러분께 드렸던 약속 기억하십니까? 그 약속을 위해 2022년 다이어리를 출시하였습니다. 작년에 다이어리 판매 수익금 전액을 보호종료 청년들을 위해 기부했던 것처럼 올해도 다이어리 판매 수익금 전액을 더 좋은 곳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또한 작년에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셨던 3프로TV를 빛낸 투자 전문가들의 자필 투자 덕담과 격언이 들어간 3프로TV 다이어리와 함께 다가온 2022년도 잘 준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세한 구매 방법은 네이버 혹은 3프로TV 앱 공지사항을 참고해 주세요. 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중국의 그 프로퍼티 마켓, 그 부동산 시장이 중국 경제의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어요. 예. 근데 중국이 세계 경제 성장률의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한 이 중국의 프로퍼티 마켓이 세계 경제 성장률의 9%를 책임지고 있는 거예요. 물론 이제 그 중국의 부동산 시장 자체만을 말씀하시는 건 아닌 것 같고 네. 중국 부동산 시장에서 창출되는 네. 예, 건설 수요라든지 뭐 그렇죠. 또 거기에 포함, 원자재라든지 그렇죠. 이런 게 예, 들어가는 거 다 포함한 거죠. 다 포함한 예. 거죠. 근데 만약에 그게 한 뭐 1, 20%만 차지를 빚어도 세계 경제에 커다란 충격을 줄 수 있다. 네. 뭐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고요. 특히 이제 중국이 그동안 2차 산업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참 원래 중국은 좀 농업을 해야 되는 나라라고 생각했는데 너무 2차 산업으로 빨리 돌아오니까 네. 이게 굉장히 이 환경 파괴적인 거고 에너지 컨슈밍한 뭐 그런 산업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기에 이제 한계를 느끼고 슬슬 한 10년 전부터는 알리바바, 텐센트를 대표로 하는 예. 예, 그런 이제 4차 서비스 산업으로 이제 슬슬 돌아갔던 거죠. 근데 얘네들이 머리가 굽다 보니까 정부의 말을 잘 안 듣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중국은 계획 경제인데 예. 말을 안 들으니까 이제 이쪽을 통제하기 시작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중국이 이제 서서히 산업 구조를 좀 바꾸려고 디지털 쪽으로 좀 바꾸려고 했는데 그게 사회주의 체제랑 안 맞으니까 턱 그냥 멈춰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이 어디로 가냐는 거죠. 그러니까 더듬이 잃어버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이 지금 말씀하셨듯이 중국이란 나라가 세계적으로 이 세계 경제 성장률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그쪽이 약간 좀 갈팡질팡하다 보니까 네. 지금은 좀 수요가 완전 실종되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또 하나는 세그리게이션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이제 옛날엔 글로벌라이제이션으로 서로 뭉쳐서 일을 했는데 이제 나눠서 일을 하게 되면은 그러니까 기능이 합쳐지는 상황에서는 굉장히 파생되는 그런 조합들이 많아요. 근데 그게 다시 나눠지면 그 조합들이 없어지는 거고 우리가 스마트하게 간다, 뭐 아주 효율적인 사회를 간다 그러면은 그 효율성이 단기적으로는 약간 inefficient한 그런 조합을 다 없애버리지 않습니까? 네. 그럼 과도기에서는 참 그런 것들이 좀 고통스러운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네. 뭐 알리바바 말씀을 하셔서 사실 우리가 굉장히 이례적인 이벤트를 경험을 했죠. 올 초로 기억을 합니다만은 알리바바의 마윈이 알리바바를 떠나서 창업을 했던 엔츠그룹이라는 데가 상장을 하려고 했고 근데 그게 네. 상장의 시도가 거의 임박해서 그게 무산이 되기도 하고 또 일설에 의하면 마윈의 행방불명설까지 나오는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했는데 지금 말씀하신 네. 것처럼 일종의 전체주의 국가인 중국에게 이런 데이터를 굉장히 많이 갖고 있는 온라인상 그리고 모바일상에서 비즈니스하는 이 빅플레이어들이 굉장히 부담스러운 상황이 됐다. 그런데 사실은 글로벌리 보면 이러한 회사들 예를 들면 미국의 아마존 또 한국의 쿠팡 예. 이런 류의 회사들 때문에 사실 유통의 혁명이 일어났고 이 유통의 혁명의 결과가 예. 디플레이션이다 예. 이렇게 됐던 건데 예. 최근 들어서는 그런 물가
안정에 좋은 효과가 많이 좀 훼손되는 것 같아요. 그게 네. 뭐 중국적인 상황하고 관련이 직접 있는 건 아니겠습니다만 어쨌든 네. 온라인 쇼핑몰의 가격들도 꽤 오른다고 예, 하고요. 예, 예.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게 이제 아마존 이펙트라고 하는 예.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제조업체들이 이 아마존 등살에 못 이겨가지고 이제 제품 가격을 막 깎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 사실 질레트라든가 아니면은 그 뭐 네슬레 뭐 이런 거는 정말 명품인 것 같아요. 써보면은 확실히 좋거든요. 예. 그러니까 프리미엄을 받을만하죠. 근데 이 아마존이 그들 제품을 계속 다른 거랑 비교를 하는 거예요. 어허. 온라인 상에서. 예. 그러니까 너희들이 정말 질레트한 이렇게 프리미엄을 줄만하냐? 그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냐? 계속 물어보는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그 등살에 못 이겨서 결국은 질레트도 디스카운트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제조업체들이 이제 이런 플랫폼의 신여가 돼버리는 뭐 그런 상황도 있었고요. 그래서 이 어도비의 그 조사의 결과에 의하면 이 온라인 쇼핑몰에서의 그 이 제품 가격이라는 것이 그냥 일반적인 오프라인에서 하는 것보다 한 1.5%포인트 내지 2.5%포인트가 싸다. 네. 그게 지금 말씀하셨듯이 좀 이 물가를 좀 잡는 그런 효과를 보였었고 네. 그 미국 연준 의장인 제롬 파월도 그거를 인정했었습니다. 그래서 감사를 표시했고 근데 작년 6월부터는 이 온라인 상에서도 물가가 이런 예,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난 이게 뭔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제 마른 수건 다 짰냐? 이제는 네. 뭐 더 이상 그런 어떤 온라인 쇼핑몰 효과는 없는 거냐? 네.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아요. 이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코로나 쇼크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이 코로나 때문에 이 유통 쪽에서의 어떤 그런 인력 같은 것들 다 스탑됐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지금 이런 어떤 그 물류 비용이 엄청나게 늘어서 할 수 없이 이렇게 된 것뿐이지 네. 근본적인 어떤 이 아마존 이펙트는 아직도 건재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 좀 재밌었던 것은 지금 아마존 물류 창고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시간당 임금이 한 18불까지 올라왔다는 거예요. 많이 오르죠. 예, 그러니까 미국의 이제 법정 최저 임금이 7.25불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엄청나게 높은 거죠. 근데 왜 그랬냐? 그 이 중에 하나가 미국도 우리나라처럼 이제 기본소득 코로나 때문에 기본 소득을 준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젊은이들이 웬만하면 안 한다. 예, 그러니까 그거 받는 뭐, 게 그냥 돈돈이라는. 예, 그러니까 웬만하면 이렇게 힘든 일 잘 안 한다. 예. 그래서 노동력이 부족해서 그렇게 됐다. 그러니까 이것도 약간 좀 마찰적인 요인이라고 생각하고 저는 가장 강조하고 싶은 게 그러니까 지금 뭐 이 인공지능이라든가 로보틱스 예. 뭐 이런 쪽을 통해서 기술이 엄청나게 발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가져올 생산성 향상 그로 인한 어떤 물가 인하 효과 이거는 이제 시작이다 이렇게 네.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 저희가 인플레이션 측면에서의 비용의 상승이 구조적이냐 아니면 일시적이냐를 얘기를 해봤고요. 또 반대쪽에서의 수요의 진작이 이것도 역시 일시적이냐 아니면 뭔가 다른 게 있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해봤습니다마는 수요는 뭐 만성적으로는 사실 위축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그렇죠. 예. 보일 거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고 구조적 비용 상승도 어찌 보면 일시적일 수 있지만 그러나 지금은 꽤 심각한 상황인데 이런 구조적인 비용 상승 요인과 아까 말씀드린 만성적인 예. 수요 위축의 디플레이션 요인이 만약에 서로 교차를 한다면 네. 어떤 게 더 위력적일까요? 예. 그러니까 제가 뭐 지금 이 인공지능이나 로보틱스로 인한 어떤 네. 그런 효율성이 있을 것이다. 근데 그건 약간 좀 장기적인 얘기잖아요. 그렇죠. 당장은 뭐 엔티 글로벌라이제이션이나 네. 서플라이 체인 디스럽션에 의해서 물가가 비용이 좀 올라올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네. 반면에 이제 수요가 굉장히 빠르게 죽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일본의 경우를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 일본이 우리나라보다 한 20년 먼저 노동 가능 인구, 그러니까 경제 활동 인구가 정점을 지나서 꺾어졌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은 너무 늙은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는 저축을 하는 게 아니라 그동안 저축했던 거를 찾아서 써야 되는 시기 아닙니까? 네. 요즘에 일본의 저축률이 올라갑니다. 이거 보고 좀 약간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네. 그분들이 어디서 돈이 나와서 저축을 하냐는 거죠. 그러니까 먹을 거 안 먹고 입을 거 안 입는 거예요. 소비 그러니까, 줄이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 미래에 대한 불안은 사람을 이렇게 불안하게 하나 봅니다. 그래서 진짜 이렇게 뭐 비참할 정도로 저축을 한다는 얘기죠. 뭐 그래서 지금은 뭐 확실히 이 그 일본의 아베가 있을 때 한번 그 기업들한테 임금 올리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일본 기업들은 말 잘 듣지 않습니까? 올렸습니다.
인플레가 발생할 것이다 생각했어요. 안 일어났어요. 전주가죠? 그냥 쉽게 물건 가격 오르니까요. 네. 쉽게 그냥 소비를 포기해버리더라고요. 그럴 만한 나이가 된 거죠. 네. 일단 일본의 사례뿐만 아니라 이제 앞으로 한국이나 중국에 올 뭐 그런 저기 어떤 이벤트니까 한번 네. 기억을 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사실 그래서 인플레이션 기간에도 사실은 실물 경제의 물가 상승, 즉 이른바 우리가 얘기하는 그 경제에서의 인플레이션은 여간에서 일어나지 않는데 네. 이게 저축을 통해서 투자가 됐던 직접 투자가 됐던 간에 자산의 가격은 그렇죠. 어마어마한 인플레이션이 있었단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네. 정말 양극화되는 실물 네. 경제의 인플레이션은 네. 없고 자산 가격의 인플레이션은 그렇죠. 아주 크게 일어나는 그런 상황인데 그래서 이게 결국은 금융위기 이후에 막대하게 공급이 된 유동성의 힘으로 이런 네. 자산 가격 쪽으로만 이제 돈이 가는 거 아닌가 네. 이런 생각들이 있는 것 같아요. 정말 이 유동성의 힘만으로 이런 자산 가격의 대폭적인 상승, 자산 가격 인플레이션이 일어났다고 보세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제 이 경제학자들이 MV 이퀄 PQ다. 네. 그래서 그러니까 돈을 풀어서 이 모니터리 서플라이는 늘어나도 네. 그 회전 속도, 그러니까 돈이 일을 안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렇죠. 결국 증발해버리고 말아요. 예. 유동성이라는 게. 근데 지금 돈을 풀었을 때 그걸 받아주는 데가 있다는 거죠. 그게 신성장 산업이에요. 예,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기대를 갖고 투자를 하는 돈이 몰려가는 곳이 있다는 얘기죠. 네. 그러니까 이제 주가라는 게 지금의 청산가치, 당장 기업이 그만뒀을 때 청산가치가 있고 미래 영업가치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 청산가치보다는 미래 영업가치가 훨씬 더 돈을 잘 부르거든요. 예, 근데 지금은 그런 이 미래 영업가치에 의존하는 신성장 기업들이 많아지고 있다. 주가 지수에서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증시는 기대를 사고 파는 곳이에요. 그렇죠. 예, 근데 설령 이제 그 궁극적으로 지금 기대가 빗나간다 하더라도 그 나중에는 기대가 안 맞는다 하더라도 지금의 기대대로 당장은 주가가 움직이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저는 돈을 받아주는 곳이 있다는 거를 먼저 좀 말씀드리고 싶고 또 아직 그 끝나지 않은 저축 사이클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2007년경에 한번 크라이시스가 올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해서 사실 그게 실제로 왔었고 그래서 이제 시장에서 저를 아 무슨 닥터 둠이다 그리고 뭐 잘 맞췄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거보다 좀 더 좋은 코멘트가 있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뭐 저기 그 당시에 미국에 갔을 때 은행 사람들 만났었거든요. 근데 네. 부동산 장사가 너무 잘 되니까 뭐 서류도 잘 검토 안 해요. 나중에 이제 우리가 알았지만 그러니까 이 여러 대출을 받은 담보를 거기에 그걸 중복 사용해가지고 담보를 받은 경우도 있었고요. 그런 것도 검토 안 했고. 그러니까, 야, 이거 너무 무분별하다. 이런 생각도 했었고. 근데 이제 2005년부터 이제 금리를 그리스본드 올리기 시작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누군가 팔 건데, 너무나 과매수된 상황에서 누가 받아줄 수 있을까? 그래서 이제 한번 쇼크가 올 것이다. 실제로 그렇게 왔었고요. 그러니까 그게, 나쁜 코멘트는 아닙니다. 근데 더 좋은 건 뭐냐? 네. 그러니까 이 부동산 가격 거품의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이었냐? 그리고 그것이 살아 있는가? 그러면은 이 거품이 다시 만회되는 데까지 얼마나 짧은 기간이 소요될 것인가?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조금 더 의미 있는 코멘트가 아니었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한번 반성해 보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여튼. 이 저축 사이클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제 베이비 부모들이 40살이 넘고 이제 60살 다 돼가면서 네. 계속해서 저축을 해야 되는 예. 그런 부분도 있고요. 또 한번 리만 사태 때 주식을 팔아봤어요. 주식을 팔아서 가격이 떨어졌다는 거는 투자 수익률이 그만큼 올라갔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자산을 팔아놓고 또 높은 투자 수익률이 있나 한 주위를 딱 보니까 별로 없는 거예요. 아, 딴 것도 다 비싸구나. 예. 그래서 팔았던 걸 다시 사게 되는.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그런 게 학습되는 거죠. 그래서 아 이게 뉴노멀이구나. 그러니까 원래 이 자산 가격에 거품이 낄 수밖에 없고 네. 사실 저성장으로 인해서 새로운 부가가치를 만들 수 없다면 이제 그만큼 과거에 만들었던 게 커 보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거기에 이제 적응을 해 가는구나 뭐 이렇게 네.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지금 뭐 리만 사태 당시에 발생했던 것처럼 어떤 금융 시장의 쇼크가 다시 올 수도 있겠죠. 근데 사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건 나중 다시 빠른 기간 내에 복원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또 그렇게 조정폭이 깊지도 않을 것 같고요. 네. 근데 지금은 마켓 타이밍, 그러니까 지금을 뭐 주식을 팔아야 될 때든가 살 때 사야 할 때인가 뭐 이런 거 생각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장기적으로 바이앤홀드 할 수 있는 스탁 셀렉션, 그러니까 어느 쪽에 우리가 이 투자의 어떤 방향을 설정해야 되는가 이게 훨씬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디가 될까요? 일단은 그러니까 지금은 뭐 민간 경제가 형편없으니까요. 결국은 정부가 그 방향을 정하거든요. 그러니까 정부의 역할이 큰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좀 정부가 이제 국채를 발행을 해서 네. 자꾸 이제 그 수요를 일으키는데 다 빚을 내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은 나중에 이 돈을 갚을 사람들은 결국 이 후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 사람들을 위해서 돈을 써야 되는 거니까. 예. 그래서 이제 ESG, 그러니까 sustainability를 예. 위한 environment, social, 예. governance 쪽에 돈을 많이 쓸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돈을 푸는 사이클은 이제 시작이거든요. 그러니까 정부가 이제 국채를 발행해서 이제 그 돈을 조달해야 되는데 그 국채를 갖다 시중에다 그냥 팔아 버리면은 국채 가격이 폭락하고 금리가 급등할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면 이제 많은 사람들이 타격을 받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를 중앙은행이 흡수해 줘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돈을 찍어야 돼요, 계속. 네. 그러니까 화폐의 어떤 발행량은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다. 그러면 네. 인플레 우려가 계속 생기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런 걸 잠재우려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원자재 가격은 잡기가 좀 쉽지 않을 수도 있고. 그러면 인건비를 좀 눌러야 돼요. 네. 네,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제 좀 사람 노동력을 대체할 수 있는 뭐 그런 어떤 뭐 저 로보틱스라든가 뭐 이런 쪽의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 로보틱스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뭐 이런 쪽이고 우리나라에도 유명한 그 뭐 그 캐시 우드라는 여자 있지 않습니까? 네. 그분이 아크 인베스먼트에 예예. 그러니까 그분이 고마츠를 계속 사더라고요 일본에. 일본의 고마츠가 우리 보면 그 중장비 말 보면 코마츠라고 써 네. 있는 그 맞습니다. 회사죠. 예예예. 예, 예. 예.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린 로보틱스 하드웨어 업체 10대 세계 업체 중에 예. 5개가 일본 업체들이에요. 야스코아를 예. 비롯해가지고. 그런데 예. 고마츠는 지금 말씀드렸듯이 뭐 건설 중장비 쪽인데 아직까지는 이게 그 로보틱스 업체로 분류가 안 돼서 싸요. 근데 이 캐시우드가 볼 때는 그런 역량들을 충분히 갖고 있다고 생각해서 그거를 사는 거죠. 네. 그리고 저는 하나 더 강조하고 싶은 게 이제는 이 로보틱스 쪽에 가장 중요한 게 카메라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사람이 몸에 1000냥이라고 그러면 900냥이 눈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처럼 이제 사람의 어떤 기능을 대신할 때 이 카메라의 기능이 앞으로 굉장히 많이 쓸 거다 생각하고 근데 이제 중국에는 카메라가 굉장히 많잖아요 거리에. 그렇죠. 근데 그 프라이버시를 건드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좀 곤란하고 미국은 가정 내에 있어요 카메라가. 그러니까 사람들이 카메라는 중국에 많다고 생각하는데 거의 똑같아요 보급률이. 근데 미국은 가정 내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 내에 예를 들어서 이제 계속 그 아기를 보다가 이제 카메라가 인식을 하는 거죠. 아 얘가 문제가 있다. 그러면 바로 알람을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새로운 기능들의 어떤 인공지능을 이용한 그런 새로운 부가 가치들이 계속 네. 나올 것 같아서 여러분들이 한번 이런 팀을 한번 사보는 게 좋을 것 같다 생각합니다. 카메라는 계속 늘어날 거다. 예, 그러니까 인공지능과 결합된 그런 그렇군. 카메라. 그러니까 아마존도 이쪽으로 들어가기 시작했거든요. 그쪽 밸류 체인을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어차피 뭐 미국의 아마존의 그 배달에 관련된 일을 하시는 분들의 그 평균 임금이 굉장히 크게 올랐다라는 말씀이셨는데 그게 뭐 아마존만 그렇겠습니까? 그죠? 그렇죠. 뭐 비슷한 네. 업종인 페덱스라든지 뭐 이런 회사들도 굉장히 많이 올랐을 텐데 그리고 저만 하더라도 지금 뭐 그 패스트푸드점에 가보면은 한국 뭐 맥도날드 같은 데가 대표적인데 네. 전 같으면 그 주문을 그 카운터에서 사람에게 했는데 네. 지금은 키오스크라고 그렇죠. 이렇게 다 만들어 놔서 네. 저는 개인적으로 사실 그때 이후로 햄버거 마시면 떨어진다는 느낌을 갖거든요. 아, 예. 그냥 느낌이지만 예. 별로 이렇게 별로 그런 거하고 친하지는 않아서. 그런데 예. 이렇게 임금이 일시적으로나마 크게 오르면 기업들은 로보틱스를 비롯해서 뭔가 사람을 대신할 그죠 장치를 예. 할 거고 그 장치를
굉장히 많이 하게 되면 다시 고용일 고용을 줄일 수 있는 그래야죠. 여유가 생기겠죠. 예, 그래야만 그러면 또 부의 이 취업의 기회가 없어질 네, 테니까 네. 그리고 효율적인 어떤 그 비용 구조를 갖춘 기업들은 또 한번 네. 돈을 굉장히 많이 벌 수 있는 네, 이게 그렇죠. 또 부의 불균형 물론 이런 쪽으로 또 연결이 네.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정부는 그것만 볼, 두고 볼 수 없으니까 그렇죠. 또 부자증세 네. 혹은 법인세 그것도 네. 초거대 기업에 대한 법인세 네. 인상 이런 것들을 시도하는 거 아닙니까? 예,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부가 돈을 풀었는데 예. 그 돈들이 제대로 활동하지 못하는 곳 그러니까 부자들한테 돈이 가면 그분들은 사실 돈 소비하는 데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계속 이제 투자를 해서 자산 가격에 거품만 일으키고 예. 그러니까 이제 부자들한테 부자세를 걷자 하는 게 첫 번째 타겟이었고 예. 요즘에는 이 뭐 기업들 중에서도 자사주 매입하는 데 있지 않습니까? 예. 그쪽에도 과세를 한다는 거예요. 예. 그런 계획을 발표를 했는데 예. 그렇다면 그러니까 이제 기업이 쓸데없이 돈을 많이 갖고 있거나 아니면 그거 갖고 자사주 매입을 한다. 뭐 이러면 뭐 과세를 하겠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전에 이제 우리가 보통 가치주라고 불렀지 않습니까? 예. 근데 배당을 하기보다는 자사주 매입을 했죠. 그러니까 그게 훨씬 더 효과가 좋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프라이스 임팩트라는 게 있기 때문에 자사주를 그러니까 똑같은 돈을 배당을 하는 것보다 자사주 매입하는 게 주가가 훨씬 많이 오르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주주들한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됐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는 자사주 매입 안 하고 배당을 주지 않습니까? 네. 그럼 훨씬 효과가 덜한 거죠. 그러니까 저는 결국은 이제 이 정부가 어디로 돈을 채널링할 것이냐. 네. 그러면은 결국은 이런 신성장 기업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인플레를 억제하려면은 네. 이 돈을 흡수할 수 있는 어떤 투자 기회들을 계속 만드는 곳, 뭐 그런 쪽을 계속 지원을 할 것이다. 그러니까 일제는 돈이 가치주를 떠나서 이제 성장주로 그동안 왔지만 더 빠르게 그쪽으로 성장주 쪽으로 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네. 생각하는 겁니다. 그렇군요. 최근 들어서 우리 주시장도 급격히 이 부분의 영역의 확대가 있었고 그게 뭐 사실 우리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조류가 되고 있는데 야 개인이 두 가지 투자가 있었잖아요. 간접 투자를 해서 펀드 매니저를 찾아가서 수수료를 주고 내 돈을 맡기는 거. 또 하나는 내가 직접 주식 투자하는 거. 근데 두 개 다 어렵다는 거예요. 펀드 매니저 좋은 펀드 매니저를 구하는 것도 그렇고 아유 그 뭐 절차도 복잡하고 또 환매가 되냐 안 되냐 뭐 이런 것도 따져야 되고 수수료도 너무 비싼 것 같다. 그렇죠? 그리고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굵직굵직한 펀드가 유행처럼 이렇게 번졌을 때 항상 거기가 고점이었던 그런 기억도 갖고 있기도 하고요. 그래서 아, 간접 투자가 대안이냐 이런 생각들도 하게 되고 또 직접 투자를 하려니까 바쁘고 또 여기에 몰입하다 보니까 또 사회적으로도 또 부작용이 좀 나는 것 같고 그래서 최근 들어 상장지수 펀드라는 거 ETF가 굉장히 각광을 받고 그렇죠. 있습니다. 그래서 운용사들도 대형사 위주로 해서 보면 ETF 시장이 거의 올인하다시피 해서 여기에 또 수익이 좋다고 하니까 그런 것 같은데 정말 이게 향후에는 개별 주식이 아닌 ETF가 어쩌면 대세가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좀 하게도 되는데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요? 그러니까 요즘에는 뭐 사실 기관보다는 개인 투자 비중도 굉장히 많이 늘었지 않습니까? 늘었죠. 예. 근데 이 여러분 즉 개인 투자자들한테 부탁하고 싶은 게 마켓 타이밍보다는 그러니까 스탁 셀렉션에 좀 더 역점을 두라고 장기적으로 우리가 바이앤홀드 할 수 있는 거를 찾아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이 개별 종목보다 결국은 ETF나 어떤 그런 스타일 인덱스 뭐 이런 쪽으로 좀 투자해 주십사 하고 부탁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제 학교에서 채권은 만기가 있고 주식은 만기가 없다라고 배우는데 그렇죠. 왜요? 주식도 만기가 있죠. 그러니까 사람이 죽는 건 확실하지 않습니까? 근데 모르는 거죠. 언제 죽을지. 그러니까 기업도 만기가 있죠. 그러니까 이제 뭐 하지만 인덱스는 지수는 영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20년 전에도 S&P 500이 있고 지금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판이하게 다르죠. 그러니까 지금 20년 전에 약간 좀 우월했던 기업들이 지금 다 빠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러고 보니까 S&P는 그 좋은 기업을 그렇죠. 믿고 안 좋은 기업을 계속 빼고 그렇죠. 이렇게 해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리밸런싱이 계속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게 편합니까? 그러니까 그런 쪽에 투자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특히 이제 신성장 테마를 갖고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저는
앞으로 조금 각광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영역이 있지 않습니까? 예. 산업. 그쪽을 공부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아. 그쪽 관련돼서 그냥 ETF를 사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어떤 기업들이 어떤 역량을 갖고 있고 그거를 리서치하는 건 거의 불가능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그 개별 기업에 접근하기도 어렵고요. 특히 다 이제 국제적인 기업들인데 어떻게 접근하시겠습니까? 그리고 이런 초기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네. 이런 테크놀로지컬 시프트 같은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대체자가 탁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나는 이 기업이 지금 좋다고 생각해서 지금까지 맞았지만 어느 날 갑자기 대체자가 탁 나오는 거죠. 그러면 개별 기업 망할 수도 있어요. 근데 ETF는 설령 내가 갖고 있는 저 어떤 한 기업이 망해도 그 다른 기업이 예, 그거를 대신할 수 있고 다 갖고 있지 않습니까? 네. 골고루 분산 투자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어떤 그러한 그 성장 테마는 그대로 예. 살아 있다는 거죠. 그래서 투자라는 게 자기가 의도하는 한 바를 carve out 그대로 뜯어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가 모르는 것들에 대한 어떤 요행을 갖는 건 투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대로 된 투자를 하려면은 지금 이 신성장 투자에 대해서는 그냥 그 스타일 ETF로 가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예. 글쎄요 이제 뭐 아, 그 중간 지점에서 아마 간접 투자와 직접 투자의 어떤 단점들을 보완하고 우리 시장에도 아마 거래되는 거에 거의 이제 10% 가까이 ETF가 네네. 이제 거래량을 차지한다라는 그런 보도들도 본 것 같은데요. 에, 여러분들도 정말 새로운 어떤 기술 이런 데에 초과 수익이 항상 발생하는데 아, 저만 하더라도 요즘 뭐 메타버스니 NFT라든지 예. 정말 이런 그 새로운 조류에 대해서 생각해보면 아, 될 것 같긴 한데 뭐 김 교수님이나 저희나 옛날부터 확인 안 하면 잘 손이 안 예. 나가잖아요. 근데 예. 야 바쁘니까 그걸 뭐 일일이 다 그걸 자료를 보고 뭐 예? 이러기도 참 어렵고 해서 미루다 미루다 이제 못하게 되고 또 못하게 되면 또 자기 합리를 한다고 그 거품이라고 생각하기도 하고 네. 그런 것 같은데 요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새로운 조류가 발생하면 가장 먼저 만들어지는 게 그런 류의 회사들에 투자한 ETF가 만들어지니까 그렇습니다. 자산의 아주 일부라도 네. 일단 그런 류의 펀드 매니저의 중간 기능을 신뢰하고 네. 거기다 좀 맡겨놓으면 조금 더 공부하는 데 우리가 편해지고 예. 훨씬 더 밀접하게 투자와 연결할 수 있어서 굉장히 투자라는 측면에서도 세상의 변화에 부응하는 결과가 네. 나올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아, 우리 저 한동대학교 김학주 교수님하고 뭐 모르겠습니다. 저는 평상시에 좀 궁금해하고 또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다른 분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하는 것들 몇 가지 화두를 이렇게 정리하면서 얘기를 나눠봤는데 한 시간이 금방 갔어요. 그래서 그냥 제 바람은 정기적으로 우리 한동대학교의 김학주 교수님을 좀 모시고 그 구간 구간에 우리가 좀 점검해야 될 이슈들 그리고 잊고 있었던 투자의 인사이트들을 좀 깨우치는 그런 시간들을 좀 가졌으면 좋겠는데 교수님 어떻게? 예예 예. 이제 제가 예. 저기 키우던 창업 기업이 어느 정도 많이 자랐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는 좀 시간이 날 것 같아서 아하, 제가 생각하는 네. 그런 어떤 그 인사이트 같은 것들을 정기적으로 네. 나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저 방송 끝나고요. 제가 또 우리 김 교수님하고 좋은 계획을 세워서 여러분께 네. 도움이 되는 아주 좋은 컨텐츠를 한번 정기적으로 만들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통상 주중에는 포항 쪽에 그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월화수가 수업이 있기 때문에 거기 있고요. 네. 목금은 이제 창업교 돌봐야 되기 때문에 서울에 오시고 예, 여의도 판교 이 네. 스케줄이 있죠. 그리고 이제 주말에 또 내려가시고 네네 그렇습니다. 오늘 토요일 지금 오후 5시가 다 돼 가는데 아마 가장 이제 쇼핑 그 네. 하기에 예, 굉장히 좋은 시간이고 이제 쇼핑한 분들이 이제 댁으로 이제 돌아가신다고 저희 오픈 스튜디오에 창문으로 보이는 무빙워크에도 그 사람들이 그냥 가득 찼어요 지금 그죠? 그 더러는 이제 방송을 이제 아시는 분들이 오셔서 사진도 찍으시고 또 인사도 이렇게 네. 나누시고 가셨는데 어떻습니까? 이 오픈 스튜디오에서 방송하신 건 네. 처음이실 거야, 아마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재밌네요. 예, 그래서 뭐 가급적이면은 네. 이제 좀 재밌는 얘기도 많이 해드리고 네.
앞으로 그렇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요. 알겠습니다. 오늘 첫 순서였는데 이 정도에서 마감을 하고 여러분께 다음 번 기회 때 더 좋은 말씀 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한동대학교의 김학주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